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법을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검토하고 또 개발해야 될 그 성향들에서 시리즈 편으로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객관성에 대해서 잠시 그 리뷰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법은 상식이요. 그리고 상식은 문화 역사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스테이트먼트는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민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화와 역사가 틀린 이국 땅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식 부족은 물론이요. 또 그래서 그만큼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미국에서 진짜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법치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 성향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객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었죠. 한 방송 내내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간단히 요약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 세상이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대로 봐줄 거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야 되는 그런 객관성의 성향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그 겸허함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걸 바라보는 견해는 수천 수만 갈래의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욕심, 우리 집착을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나의 바람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바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될 성향들이 이제 객관성, 현실성, 진실성, 준비성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현실성, 우리가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과연 그 법 앞에 이 법적 현실성이라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적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꼭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도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성이라는 것도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은 그 많다는 정도가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부의 아주 작은 그 일부라 할 것 같으면은 비교적 그 사람들은 쉽게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소송에 드는 그 비용이 진짜 엄청나게 너무 많아서 내 생활 자체가 흔들린다 할 것 같으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초현실적이라는 얘기와 그리고 비현실적이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얼핏 들으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은 진짜 상이하게 틀린 그러한 개념입니다. 초현실적인 것은 저희가 현실을 초월해서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진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함이 있으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초현실적인 상황일 거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이 이제 그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바람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처한 이 상황을 내가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성이라는 문제를 앞에 놓고 저희가 꼭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성하게 되면은 이성적이라 해야 되고 감정적이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말씀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은 어쩌다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현실성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적 현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 말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그 옛날 속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상관 태우겠느냐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빈대 잡기 위해서 아니 빈대가 아니겠죠. 빈대가 아닌 전염성 바이러스가 만약에 초가상관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초가상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집까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불살라야 될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현실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값과 얻고자 하는 것 아니면 잃었을 때의 손해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 현실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쉽게 클라이언트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직접 나가야 되고 또 경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부담이 피부로 직접 와닿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서 내가 끝까지 이 소송을 하고 변호사한테 내 억만금을 주더라도 상대방한테는 이런 한 푼 못 주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 감정적인 요소들이 경제적 현실성 앞에서는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덕적 현실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 십수년 전에 있었던 경우고요.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었는데 한 가지 틀린 조치로 인해 가지고 틀린 결과를 초래하셨었습니다. 두 분 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파산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참 어렵게 비즈니스를 갖다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까운 분들한테 자금도 융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이어왔으나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비즈니스 문을 닫고 파산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두 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딜레마는 뭐였냐면은 내가 친하게 지낸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렸고 또 두 분 다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 또한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 아주 빠듯한 형편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됐는데 채권자 명단에다가 나의 채권자를 이름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 두 분들은 이 도덕적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결과는 한 사람은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차마 미안하고 내가 이 돈을 꼭 갚을 건데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그분한테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행동은 차마 못하겠다 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결과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채권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그 채권자는
노티스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었을 때는 화가 났고 욕을 하고 했지만은 그 받을 권리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채권자를 명단에 올리지 않은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뱅크럽시 노티스를 받지도 못했고, 물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상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두 상황에서 나중에 이두 분들이 다그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금을 갚았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뱅크럽시 명단에 올랐었던 채권자는 이거는 못 받는 돈이다 간주하고 돈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돈을 갚은 그 채무자한테 진짜 고마워하고 그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반면에 채권자 명단에 올리지 않은 그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갚았지만 그 채권자의 자세는 내돈 받을 거 당연히 받았고 이자는 어딨어? 그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감사함은 물론 없었었고 그 관계도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예에서 봤었을 때에 참 내가 갚아야 될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을 그 채권자 명단에 올리지 않은 그 사람의 도덕성을 칭찬하시는 분도 주위에서 들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는 전혀 그분의 기대와 달리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법적 현실성, 이 도덕적 현실성이라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그 예의 경우였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도덕적인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또한 자체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내 기대와는 상이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우선 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예 같은 경우에 파스널 할지에 모든 채권자를 명단에 올려야 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이성적, 감성적 현실성 이런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시리아 난민 중에 한 여성이 본인이 갖고 있던 전 재산 2천여 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불짜리로 다 해서 이제 본인이 지니고 있었었겠죠. 근데 같은 난민들한테 그 돈을 빼앗길까 봐그 돈을 다 본인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고, 남이 그랬을 때는 쉽게 우리가 웃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실제 내가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못볼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러한 그 현실성, 우리가 이성적 그리고 감성적인 그 현실성, 감성적인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 시간상 제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예나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그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그 액션이나 리액션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성이라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거와 법 앞에서 우리가 현실성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적, 체력적 현실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오래되게 되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 유대인 클라이언트 한분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는 그게 지금 7년 전이니까 그 당시 17년 전, 한 24년 전 얘기가 되겠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을 이제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그큰 부분의 유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밀리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그 증권 관리하는 회사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된게그 소송이 20년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 변호사, 그이 클라이언트가 바꾼 변호사만도 30명 이상이 됐습니다. 이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이라는 지금 이제 70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인데 그 황금 같은 40, 50대, 60대를 전부 다그 어머니의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체력은 체력대로 바닥이 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접하는 걸 보고 저희가 봤었을 때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임했을 때는 항상 그 현실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이 현실성 중에 저는 미래적 현실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현실은 지금을 얘기하는데 미래적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영어 표현에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라는 말이 있겠죠.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또 우리 한국말에는 있겠고. 그래서 이 순간의 소득을 탐하다가 이 장차 큰 손실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저희 한인사회에서 많은 기사로 이제 알려진 얘기입니다. 물론 30몇 년전 얘기지만 이민국 직원이 부정하게 돈을 받고 영주권을 내주다 오랜 FBI 수사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형을 받고 하는 이런 얘기가 벌써 한제 기억에는 한 30년, 20년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러분들은 그 당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사고 아니 영주권을 이제 발급받고 이민국에서 발급한 제대로 된 영주권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민국 당사자가 형벌을 받을 때그 이민국 당사자가 어프로브했던 영주권 파일들을 갖다가 다시 다 재검토하면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한국 분도 덜어 있으셨던 거를 아마 20년 이상 미국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게 독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서 큰 해를 끼친다 할것 같으면은 그거는 미래적 현실성에서 실격된 그러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뿐이 없습니다. 참 저희가 이 지난주에서 이어서부터 이제 뭐 객관성, 뭐 현실성,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올바른 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를 느끼고 느끼고 또 느껴서 제가 이렇게 그 4부라는 시리즈로 4회 방송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성,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그 현실성, 과연 우리가 법적 현실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그 법적 현실성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금전적인 손실을 당한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실에서 끝나야지 내 건강까지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뭐고 추구하는 바가 뭐고 이러한 그 우리의 목표를 항상 법 앞에 직면한 문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향들을 점검하시고 개발하셔서 참그 생활하시는데 우리 미국 법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도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진실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자세히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동환 변호사였습니다.